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이곳이 보배와 엄마 이미선 집사의 보금자리입니다. 안 아프게 해줄게, 최대한. 오늘 머리 짜가지고 좀 이쁘게 좀 하고 해주고 싶어도 너무 싫어하니까. 늘 그렇듯 오늘도 보배와 엄마 둘만의 단출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네 스타일이냐고. 마음에 들면 든다고 얘기해줘. 만세해줘요, 그럼. 마음에 들어? 자기가 막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씩씩한 엄마와 달리 어딘가 달라 보이는 아이. 일곱 살 보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배 뽀뽀할까? 가정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던 엄마 이미선 집사. 힘들고 외로웠던 그녀에게 보배는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과로로 보배를 조사내야 했는데요. 그런 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엄마는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뇌병변 1급에다가 내성마비, 강직성 내성마비 병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인지능력이 지금 그냥 7개월짜리 애기들. 너무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61kg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생아 보호실에서 나온 게 2kg도 좀 안 되게 나와가지고 임신했을 때 좀 많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뭐 남의 집 일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 뭐 먹게 되나요? 또 잘 안 먹게 되지. 눈치 보이고 빨리 일을 하고 또 나가야 돼서. 가정을 돌보지 않던 남편과 이혼한 후 보배와 둘만의 동행이 시작됐는데요. 엄마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 둘, 셋! 아휴. 계속된 경기와 강직으로 얼마 전엔 고관절 탈구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보배. 거의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수술 후 무더운 여름 내내 고생했을 딸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보배도 알고 있겠죠. 지금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탈골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집도 너무 약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집을 좀 만들어줘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도 새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뼈를 깎아가지고 집을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리 끼워놓으신 거예요. 일단 무슨 약을 먹었는지 오늘은 보배가 깁스를 푸는 날. 식사를 마치고 병원에 갈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40년이 넘은 오래되고 낡은 집은 장애를 가진 딸과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함께이기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부석부석 부석부석 닦아요. 그날 오후 모녀의 본격적인 외출이 시작됩니다. 아이차 보배 갑시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깁스 제거부터 하려는데요. 처음 경험하는 일에 보배가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보배야 괜찮아. 놀랬지? 놀랬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놀란 보배를 달래는 엄마의 마음도 함께 저려옵니다. 힙 에비더션 브레이스 좀 줘.
마사지 좀 해주고, 네? 거울로 수건 같은 거 보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경직이 심해요. 사지 경직, 팔하고 다리 경직이 심한데 그게 수년간 지속이 되면 고관절이 탈구가 돼요. 고관절 탈구한 거는 뼈가 있으면은 고관절은 집이 있으면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관절 탈구에 대해서 그거를 정상관절로 만들어주는 그런 복잡한 수술을 했죠. 잠시 후 병원 로비. 깁스를 제거하느라 끼니를 놓친 보배의 식사부터 챙기는 엄마인데요. 왠지 오늘따라 보배가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보배야, 기부스가 너무 무거웠나 봐. 보배 너무 왜 이렇게 가벼워 지금.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알았지? 응? 보배 너무 가벼워서 안 돼. 비록 지금은 또래보다 작고 왜소하지만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그날이 오겠죠. 엄마도 보배도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어때, 부럽죠? 그냥 찐하면 짠하지. 저게 우리 보배였으면 하는 생각이 12번도 들지만 지금은 보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야지.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보배 약 줄게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계속 칭얼대는 보배가 엄마는 걱정인데요. 당직이 심한 딸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좁은 욕실에서 보배를 씻겨야 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보배를 혼자 힘으로 씻겨야 할 땐 엄마도 누군가의 도움이 그리워집니다. 오늘따라 보배의 컨디션이 유독 좋지 않은데요. 수술 부위의 통증이 밀려오는 모양입니다. 결국 진통제까지 먹는데요. 이 얼마나 이 찢었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한 생각에 지금 마음이 너무 짠하네. 그렇게 한참을 통증과 싸우던 보배가 엄마 품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부디 꿈에서는 아프지 않기를. 뇌병변 1급 장애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살 보배. 비록 지금은 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때론 우는 날도 있지만 보배가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웃을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응원해 주세요. 며칠 후. 보배 해줄까? 보배 잡아, 그렇지. 잡아. 아이쿠, 아이쿠, 다시. 아, 우리 같이 하자, 그럼. 같이. 같이. 같이 치카자! 치카자!
언어 재활 치료 중인 보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잘했어 보배. 일상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들, 많이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하면은 보배도 이렇게 잘 따라오는 편이어서 확실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각 보배 치료를 기다리는 엄마가 분주한데요. 토요일만 되면 난 토요일만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근데 저희가 토요일날 언어 선생님 자리가 왜냐 지금 저는 언어 치료는 지금 많이 하고 싶거든요. 왜 많이 하고 싶으세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언어가 빨리 돼야 이 걷는 거 서는 것도 빨리 돼요. 왜냐면 인지가 빨리빨리 늘어나야 아 내가 걸어야 되고 또 서야 되고 아 뭐 해야 된다는 게 더 이게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어 치료는 가급적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뇌병변으로 몸이 굳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선 언어 치료 외에도 물리 치료, 작업 치료, 감각 치료 등 여러 가지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보배가 마음껏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 엄마입니다. 주일 아침, 엄마와 보배가 서둘러 온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땀띠 났어. 이때 나 막 새벽에 엄청 아파하는데 어저께는 잘 잤어. 첫날은 엄청 고민을 하고. 고배 좀 어떤 기도 하셨어요? 고배가 아기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있던 아기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예쁘게 이름대로 고배처럼 잘 자라도록 기도했습니다. 친정집처럼 편안한 이곳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보배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엄마에겐 소중하기만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주인이 뜻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내 뜻이 주인이 돼서 쫙 올라갔어요.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시고 할머니가 왔네. 할머니가 이거 좀 주세요. 팔찌 좀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던 할머니였는데요. 왜? 많이 원망했죠. 왜 이런 애기를 낳았냐고. 딸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그때 뭐지? 지가 주어준 일에 뭐 하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기도하세요? 부부 위해서? 말하고 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잘 자라게 크게 자라서 이 다음에 큰 사람 될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장애를 다 딛고 일어나면 좋겠지요. 보배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사이 엄마 이미선 집사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아픈 보배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상이지만 이렇게 봉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고난 속에서 늘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항상 보배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배를 돌볼 때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또 더 전념할 수 있게끔 또 저를 잘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네.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야, 시장 구경 해보자, 우리. 와, 뭐야. 오래간만에 무궁화 꽃이 다니.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이거 무궁화 꽃이야, 이거. 꽃 보니까 기분이 좋아? 이쁜 거 같아? 정말 이쁘다. 너무 예쁘지? 아, 예쁘다, 꽃 예쁘다. 와, 무궁화 꽃을 다 구경하네. 여기다 일부러 심어 놓으셨네. 예쁘다, 그지? 이거 봐, 이거 봉우리야, 이거.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활짝 피면 이렇게 꽃이 생길 거야. 보배는 오늘도 엄마를 통해 세상을 배워갑니다. 두 팔과 두 손, 두 발 이렇게 다 있어서 이걸로 그래도 서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배를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딸이고 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일단 보배가 나한테 와줬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시련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든지 다 기쁜 마음으로 좀 이겨낼 거예요. 언젠가 활짝 피어날 딸을 기대하며 엄마는 앞으로도 이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엄마 이미선 집사.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